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을은 아주 전통적인 어떤 어촌 어떤 마을로서 멸치나 멸치 액젓, 갈치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어촌 체험 마을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몇 년 전에 태풍 왔을 때도 거의 바다가 이 앞에 마을이 막 집들도 그렇지만 방파제고 모든 것이 파손되다시피 했어요. 옛날에는 가구당 한 2,5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어졌는데 어쩐 체험마을 운영하고 나서 지금은 연간 소득이 개인별로 한 500만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마을을 가꾸고 또 꾸미고 체험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생소했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체험은 상당히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깨끗해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체험객들이 또 체험을 하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하면서 꾸준히 회의를 통하여 또 설득을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남해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마을 냉물 수상 레저 센터입니다. 6월달부터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바다에 바나나포트, 폴라이피시, 뭐 제트스키 막 그런 식으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특히 옆에 독일 마을과 연계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앞에 저희 은굴입니다. 은굴인데 옛날에 태풍 때 와가지고 그 입구가 다 이렇게 막혀져 버렸어요. 막혀졌는데 옛날에는 그 굴이 얼마나 많이 깼냐면은 한 200m, 300m 더 깊이까지 더 깊었다고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어떤 체험? 지금 이강망 체험이라고 그냥 소규모 조그만 작은 등심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왔다. 관광객들 좋아할 거. 아, 되게 좋아요. 다들 뭐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왔는데 정말 뭐 서울에서 왔었는데 정말 만족하고 그렇게 갔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죠. 옛날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바다 앞에 나는 멸치를 잡으다가 이 스스로 담아가지고 솔직히 참 소득을 보는데 우리 늙은이 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하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되지? 응? 돈을 찍게 본 게 도움이 되지 이런 거 하면 쉬면 안 어디서 생기는 거 진짜 진실한 멸치 액젓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면은 거짓말 같아요. 소금하고 이거 딱 해가지고 이 액젓 잘 익으면은 달고 맛있고 고소하고 그러지 고소하고 그런 맛이 나옵니다. 우리 은전 마을은 물이 깨끗하고 너무 깨끗한 공기가 그 모든 관광객을 맞이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 좋은 마을입니다. 거기로서는 우리 남해에서 최고로 어떤 가는 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기가 잡히고 옛날부터 우리 마을도 앞에 바다 나는 고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어떤 가는
뭐 애갓집 음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도 있고 수상 내지 현대적인 체험도 하듯이 우리 마을이 그 도시와 농촌의 어떤 교류의 어떤 장, 교류의 장, 역할의 장,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장, 서로 교류하고 믿을 수 있는 장, 그러면서도 또한 그것이 소득과 창출되면서 즐거운 어촌 체험이 있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언제 마을로 놀러 오세요.